안녕하십니까. 컴밸리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PD입니다. 아, 오늘 강의는 필모라였던, 예. 요즘 필모라가 좀 자주 올라가는 것 같네요. 예, 예전에 올린 강의만 해도 거의 48개 이상 올라가 있는데, 예, 또 새롭게 이렇게 바뀐 내용들이 있는 것들 위주로 이렇게 조금씩 올리고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거예요. 자, 오늘은 뭘 해볼 거냐면, 예전에 올린 기억이 있는데 이번에는 좀 더 거기에 이제 AI 기능이 포함이 돼서 좀 더 업그레이드 된 그런 기능이에요. 뭐냐면 우리가 그 밖에서 이렇게 촬영을 하다 보면 주변 환경 소음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조금 이따 이제 제가 그 보여드릴 텐데, 밖에 나가서 제가 그 이 지도를 가지고 어떤 특정 장소를 찾아가는 걸 직접 현장에서 해보는 걸 찍은 게 있는데, 이거 이제 시니어들 위한 스마트폰 활용법에 대한 강의를 찍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그게 그날따라 바람이 엄청나게 불어가지고 잡음이 소음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올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했는데 또 찍긴 귀찮고, 그래서 이거를 소음 제거를 하자, 요렇게 한 게 오늘 올릴 영상이에요. 그래서 직접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효과가 좋고, 근데 단 아쉬운 건 이제 아무래도 어떤 그 사운드를 이렇게 이 안에서 뭔가 처리를 하다 보니까 이 원음이 살짝 좀 왜곡이 되는 경우는 있어요. 그건 뭐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막 듣기 싫을 정도는 아니고, 아무튼 뭐 잡음이 싹 사라집니다. 그냥 필모라가 이 정도로 많이 발전하고 있다는 것에 굉장히 좀 놀라고 있어요. 요즘에 모든 프로그램들이 이 상향 평준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사용자 입장에서는 좋은 일이죠. 네, 그럼 오늘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모라의 바람소리 노이즈 제거 시작합니다. 이 필모라 프로젝트는 그 스마트폰 활용 중에 네이버 지도 앱을 설명하는 강좌를 찍는 과정인데, 제가 이제 밖에서 실제 현장에서 그 특정 지역을 찾아가는 부분을 강의하다 보니까 이 주변에 있는 소음, 바람 소리 이런 게 많이 나서 잡음이 굉장히 심합니다. 한번 소음을 들어볼게요. 여기도 심하지만 위쪽에 M 카페라고 있네요. 자, 이거 심하죠? 이건 더 심합니다. 이쪽 가면은 보도록 할게요. 직접 검색창에 검색하는 건 아니고, 여기 음식점, 카페 주소 이런 게 있죠. 자, 음식점이 어디 있나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그런 주변에서 가까운 순으로 이제 식당들이 나타나게 돼요. 위에 있는, 아래쪽에 있는 것은 이렇게 또, 자, 이렇게 지금 직접 들어보시다시피 잡음이 굉장히 심합니다. 이 도로 근처에서 하다 보니까 바람소리, 차소리가 굉장히 심한데, 이 소음을 제거를 하고, 노이즈를 제거하고 바람소리를 제거하고 내 목소리만 남기는 그 부분을 한번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 간단해요. 소음을 제거하고자 하는 클립, 비디오 클립을 선택을 하고 이렇게 선택을 하고, 이쪽보다는 이쪽이 좀 심한 것 같아서 이걸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이용해서 이렇게 오디오 조정이라는 게 있어요. 오디오 조정을 딱 누르면 뭐 볼륨을 조절한다거나 뭐 좌우 밸런스를 조절한다거나 뭐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 이런 걸 쓱 피치 이런 걸 조절을 하는 게 있어요. 여기 오디오 더킹도 있네요. 자, 이런 거 뭐 에코를 울림을 제거한다거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어요. 이번 시간에 볼 거는 어떤 부분이냐면, 자, 중간쯤에 여기 잡음 제거, 뭐 AI 음성 향상, 바람 제거 뭐 요런 게 있는데, 요거 세트에요. 요거만 해볼게요. 자, 아까 그 바람 소리 났던 거 잘 기억하시고, 지금 요쪽 여기 버튼을 보면 여기 지금 비활성화 되어 있는 상태예요. 얘가 이제 이 점이 오른쪽으로 가면서 이제 이게 색깔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활성화가 되는 건데, 먼저 AI 음성 향상은 잠깐 뒤로 하고 여기 바람 제거부터 한번 해볼게요. 지금 바람 소리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자, 여기 바람소리 제거를 이렇게 눌러서 오른쪽으로 바꿔 놓습니다. 이것만 해도 소리가 얼마나 바뀌는지 한번 보세요.
주변에 이제 무슨 음식점이나 카페, 주유소 이런 것들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할게요. 직접 검색창에 검색하는 건 아니고, 여기 음식점, 카페, 주유소 이런 게 있죠? 자, 음식점이. 자, 여기 이제 잡음 제거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잡음 제거를 하면은, 어디 있나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런 주변에서 가까운 손으로 아예 이제 그 소리 다른 식당들이 잡음이 안 들려요. 나타나게 돼요. 위에 위쪽 상단에서 그 주변에 근데, 약간 좀 목소리가 변조된 듯한 느낌이 나거든요. 근데, 더 이상 여기서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이게 AI 음성을 체크해 주는 것밖에 없는데 이걸 하게 되면 더 소리가 변하는 것 같더라고요. 정밀하게 조정해 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주변에 이제 무슨 음식점이나 카페, 주유소 이런 것들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할게요. 직접 검색창에 검색하는 건 아니고, 또 이제 식당들이 나타나게 돼요. 자, 여기서 이제 여기서 이 보통 잡음 제거를 중간쯤에다 해놓으면은 좀 목소리가 더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식당들이 나타나게 돼요. 위에 아래쪽에 있는 것은 이렇게 또 블로그나 이런 것처럼 이렇게 보이네요. 목소리가 굉장히 작죠, 가로채고 내리고. 그죠? 자, 주변에 제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그러기 위해서 볼륨을 살짝 좀 조절을 해보면은 음성채도 크기를 조금 더 이렇게 키워보면 나타나게 돼요. 위에 아래쪽에 있는 것은 이렇게 또 블로그나 이런 것처럼 이렇게 보이네요. 그리고 여기 음식점, 카페, 주유소 이런 게 있죠? 자, 음식점이 어디 있나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이 그래서 목소리의 원음이 좀 왜곡이 되긴 돼요. 어쩔 수 없이 막 주변 배경을 깎아내고 뭐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어쨌든 그 잡음을 그대로 듣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이 제거를 만약에 그냥 다 없애고 한번 해보면은 아래쪽으로 내리면, 자, 주변에 제 위치 손으로 이제 식당들이 나타나게 돼요. 위에 아래쪽에 있는 것은 이렇게 또 블로그. 그죠? 이런 것들을 다 체크해 놓으면은 확실하게 이제 식당들이 나타나게 돼요. 위에 아래쪽에 있는 것은 이렇게 또 블로그나 이런 것처럼 이렇게 보이네요. 자, 아래쪽으로 약간 내리면, 목소리가 자, 좀 왜곡이 되는 부분들이 주변에 있긴 제 위치를 있는데,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많은 식당. 이런 부분은 좀 많이 왜곡이 되네요. 네. 여기 잡음이나 이런 것들이 좀 심한 부분은, 자, 저 위쪽에 M 카페라고 있네요. 이걸 한번 볼륨을 1로 이렇게 크게 한번 표시가 됩니다. 해볼까요? 자, 여기에 만약에 이 다른 지금 뭐 소리까지 좀 같이 광화문에 커져요. 있는 데를 이렇게 갖다 놓으면 그 부분에 로드뷰를 볼수 있어요. 지금 영성초등학교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피치를 올리면 아르바게트 쪽에다 이렇게 갖다 놓을게요. 아르바게트 주유소. 주유소를 알아보겠습니다. 요걸 내려보면 얘네 주유소가 바로 가까이에요. 자, 오, 변질이 되죠. 그래서 요거는 손을 대지 말고 나머지 것들은 손은 댈게 없어요. 그래서 요것만 가지고 단순하게 처리를 하는데 만약에 에코가 심하다 그러면 에코 같은 거를 없애주기 이쪽에 없애주면 되고 뭐 윙윙거리는 소리가 난다 그러면 이제 요걸 체크해 주면 돼요. 근데 지금 제가 여기서 쓸수 있는 건 바람 소리하고 주변 잡음이기 때문에 요것만으로도 충분히 저는 효과를 볼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 미리 잡음 변조된 소리를 듣는 것보다는 요게 조금 난것 같아요. 거기에 그래서 요 정도면은 거리뷰를 찍은 거예요. 저는 미리 보는 거죠. 내가 그래도 휘하장을 아쉬운 없더라도 대로 쓸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근처를 한번 돌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필모라에서 뭐그 잡음을 제거하고 주변음을 삭제하는 바람 소리를 제거하는 이런 기능은 여기 가지고 이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거 이제 얘를 누르면은 이제 적용이 되는 거죠. 자, 이쪽은 안돼 있는 거기 거죠. 때문에 내가 그 현장이 없더라도 볼륨 소리가 이게 잡음이 엄청 심하죠? 알아볼게요. 자, 아르바이트. 얘도 마찬가지 선택을 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오디오 조정해 가지고 다른 건 손댈 것도 없어요. 그냥 내려가서 여기 잡음 제거에 여기 체크 AI 음성도 체크하고 바람 소리도 제거하고 잡음도 제거하고 이거를 여기로 그 어떤 상태에 따라서 이거 조절하는데 제가 볼 때는 여기다 갖다 놔도 오히려 안 좋은 효과가 나더라고요. 그냥 이 정도만 놓고 해도 이 정도 잡음에서는 여러분들이 직접
위치를 바꿔가면서 이렇게 조정을 해서 느낌대로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갔다 해보면 파리바게뜨 얘뭐 조금만 사진이 보이죠? 얘도 보면 이제 거기에 거리비를 볼수 있는 거야. 미리 이렇게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걸 가지고 강의를 또 만들 거기 때문에 실내에서 하는 거는 그런 게 없으니까 아무 관계가 없죠. 볼 기능들은 이제 뭐 특정 장소를 찾아가는 방법 이런 것도 해보고 검색하는 법 요걸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그 현장에서의 소음이 얼마나 심한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간단하게 AI 음성 향상과 바람 제거, 잡음 제거를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은 영상이 짧네요. 자, 그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